눈썹 결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병행 사변형을 그려주세요. 이 부분이 살짝 앞으로 튀어나오고 쌍꺼풀 라인을 하나 그려볼게요. 홍채와 동공이 이렇게 선을 그어주시면 아래로 갔다가 위로 튕겨 올라가는 거. 반갑습니다. 미소아트 김민경입니다. 눈은 눈썹과 세트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리는 눈은 오른쪽 정면 눈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눈썹 같은 경우 처음에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간단하게 그려주세요. 여기에 세모 모양 꼬리를 하나 그려주시고, 보통 이렇게 제일 올라간 부분을 눈썹 산, 제일 위에 있다고 해서 산,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이렇게 눈썹 결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눈썹 숱이 많거나 적을 수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의 눈썹이 보통의 이렇게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눈은 앞머리와 꼬리 부분이 있죠. 근데 보통의 사람들이 정면을 응시할 경우 대부분 눈 앞쪽이 살짝 아래로 되어 있고 꼬리가 살짝 올라갑니다.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한 3분의 1 정도쯤에 이렇게 눈에 산이 있는 제일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 병행사변형을 그려주세요. 다시 한번 여기다 그려볼게요. 점을 찍고 선을 긋고 한 3분의 1쯤 되는 위치에 이렇게 높이가 있는 평행사변형을 그려주고 여기서 눈의 앞쪽 부분이 살짝 내려가 있는 연결된 곡선을 그려줍니다. 마찬가지 이쪽도 이렇게 선을 그려줍니다. 이때 이 앞쪽이 몽고주름이라고 하는 부위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살짝 앞으로 튀어나오고 이쪽으로 눈물 언덕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물샘도 있고요. 이 상태에서 약간 내려간 부위 여기를 연결을 살짝 시켜서 이게 진짜 눈동자 라인이 됩니다. 여기는 속눈썹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사람들이 스케치를 할때 눈을 그려보라고 하면 눈동자 라인보다는 눈썹 라인까지 크게 해서 엄청 크게 눈을 그립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삼았고요. 이 상태에서 살짝 눈동자 라인도, 위에 눈동자 라인도 그려줍니다. 쌍꺼풀이 있는 경우 앞쪽에서 시작되는 라인도 있고 뒤쪽에서 시작되는 라인도 있는데 오늘은 앞쪽에서 시작하는 쌍꺼풀 라인을 하나 그려볼게요. 요렇게 그려지죠.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그려볼게요. 점을 찍어주고, 선을 그어주고,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그어주고, 이렇게 곡선을 그어주자. 이렇게 해서 살짝 눈동자 라인 다시 그어주고요. 쌍꺼풀 라인 그어줍니다. 이때 눈물샘, 눈물 언덕 위치해주시고요. 눈동자는 기본 구로 되어 있죠. 이 커다란 구 속에 우리가 까만 동자로 보고 있는 홍채와 동공이 위치합니다. 홍채가 사실 이렇게 더 둥글게 되어 있는데 눈두덩이 때문에 이렇게 가려지죠. 이렇게 가능한 둥근 원을 그려주세요. 가운데 점을 하나 찍어주시고 이걸 중심으로 해서 또 작은 동그라미 동공을 그려줍니다. 이때 빛이 만약에 왼쪽에서 온다. 커다란 구가 이렇게 있을 때 하이라이트가 어디쯤에 맺히는지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캐치라이트라고 하는데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체크를 해주죠. 이 캐치라이트는 보통 눈두덩이 아래쪽 그림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 그림자 아래쪽으로 하이라이트가 찍힙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보통 반사광이 반짝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 반사광은 점막에서 빛이 반사되어서 이렇게 반사광이 위치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이라이트 반사광 그려주시고 동공도 까맣게 그려주세요. 아까 점 찍었던 걸 중심으로 해서 방사형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주시면 이게 우리가 홍채에 있는 주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어두운 부분도 이렇게 채워주죠. 주름도 살짝 더 어둡게 해주시고 이때 커다란 구에서 시작하는 이 눈동자가 돌아가는 이렇게 양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뒤쪽으로 살짝 명암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통 이런 식으로도 명암이 맺히죠. 이제 속눈썹만 마무리해 주시면 웬만큼 눈은 끝나게 됩니다. 물론 피부와 이제 연결된 명암들은 좀 차후에 더 그리면 되겠죠. 그러면 이쪽에다가 제가 눈썹부터 눈을 그리고 속눈썹까지 그리는 과정 좀 크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속눈썹 같은 경우 선을 그으실 때 이렇게 뚝뚝뚝 끊어지는 선 그으시면 굉장히 어색한 선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허공에서 와서 가운데가 진한 선, 이 양쪽이 연한 선, 좀 크게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양쪽이 연하고 가운데가 진한 선을 그어주시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눈썹을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선 끊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 사진을 보고 그리고 있는데 실제 눈썹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한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면 보통 이렇게 다듬지 않은 눈썹 같은 경우는 살짝 이쪽으로도 눈썹에 결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숱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위쪽도 살짝 잔털을 더 자연스럽겠죠? 속눈썹을 그리실 때는 속눈썹이 이 위치한 곳을 보면 측면도 같이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눈동자가 있을 때 꺾인 이 속눈썹 라인에 속눈썹 털이 위치하고 있죠. 이때 이 눈두덩이 때문에 약간 눌러져서 속눈썹이 약간 아래로 내려갔다가 위로 튕겨 올라갑니다. 그래서 선이 조금 굵었다가 끝으로 갈수록 연하게 이렇게 그려지는데 가운데로 갈수록 짧으면서 정면으로 된 선이 나오죠. 그리고 바깥으로, 안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숱이 적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아래쪽 속눈썹도 보통 속눈썹이 위쪽이 좀더 풍성하죠. 아래쪽은 약간 튕겨 올라가듯이 이렇게 되면서 앞쪽은 좀 적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눈을 잘 스케치를 해놓고 속눈썹을 이렇게 하면 뭔가 고구마에 털이 난것 같은 느낌? 뭐 약간 벌레에 다리가 난 느낌?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속눈썹 표현을 하실 때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아래로 갔다가 위로 튕겨 올라가는 거. 물론 속눈썹이 좀 더 긴 사람들은 아래로 이렇게 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마찬가지 속눈썹이 지냈다가 연하게 이렇게 가주셔야지 마찬가지 이것도 뚝뚝뚝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곤란하죠? 이제 눈을 대략적으로 그렸고요. 이 상태에서 속눈썹으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간단하게 정면 눈을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엔 측면 눈, 반측면 눈 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